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의 그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저와 함께 달려봅시다. 영화 더 마블스입니다. Let's talk. 과거 영화 캡틴 마블에서 캐롤 댄버스가 크리의 AI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없애버리고 AI에게 의존하며 사는 크리족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캐롤 댄버스의 생각이었을 뿐 말 그대로 AI에만 의존하던 크리 종족은 멸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크리의 다르 벤이라는 인물은 크리를 구하기 위해 유물 벵그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벵글이란 캡틴 마블의 광팬이자 미즈 마블 카말라 칸이 다루는 무기로 카말라는 할머니를 통해 얻게 되었지만 이 벵글은 원래 크리족이 쓰던 물건입니다. 카말라의 DNA 한정으로 빛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힘을 다룰 수 있고 두 개가 있으면 차원 이동까지 할 수 있는 사기템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카말라의 벵글이 빛나기 시작. 장면은 바로 전환되며 여전히 우주를 지키는 캡틴 마블을 보여줍니다. 닉 퓨리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을 했고 닉 퓨리의 곁에는 완다비전에서 힘을 얻은 포톤, 모니카 램보도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빛의 파장을 보고 조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해 몸 자체를 에너지로 만들어 벽을 통과하거나 방출해 공격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포톤과 미즈 마블 그리고 캡틴 마블이 모두 빛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t's a jump point, but it's not closing like stuck. 그러던 어느 날 캐롤과 모니카가 동시에 어떤 포탈을 발견. 닉 퓨리는 포탈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홀린 듯 포탈에 가까이 간 캐롤과 모니카는 포탈의 에너지에 손을 대자마자 서로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모니카는 캐롤이 있던 장소, 캐롤은 카말라가 있던 장소, 카말라는 모니카가 있던 장소로 말이죠. 아니 그런데 옷은 같이 이동이 됐는데 또 우주복은 이동이 안 됐네? 뭐 아무튼 모니카는 닉 퓨리에게 도움을 받았고 캐롤이 능력을 쓰자 또 위치가 바뀝니다. What did you do to me? The prime is already on tarmac. 다시 돌아간 캐롤은 다르벤이 무언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모두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 나머지는 심각한데 카말라 혼자 좋아 죽습니다. 한편 다르벤은 타르낙스라는 스크럴의 거주지를 이동. 난민 신세인 스크럴들이 겨우 정착했을 때 다르벤은 사실상 협박을 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보태라 말합니다. The civil war has polluted our skies. My people cannot breathe. Our sun is dying. Take their rightful place in the Kree Empire. And I will aid in the relocation. 행성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 좋은 말로 포장하면서 이사 가는 거 도와줄 테니까 행성에서 꺼지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몰래 크리를 습격하는 캐롤 댄버스. 능력을 사용하자 또 위치가 바뀌었고 세 명이 계속 능력이 바뀌는 정신사나운 상황이 반복. We rigged a wormhole on MB418. You mean like a jump point? Maybe if I do this. 심지어 크리족까지 카말라의 집에 나타나는데 캐롤은 그 와중에 능력을 사용하면 위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크리족을 제압했고 이를 모르는 나머지는 위치가 바뀌든 말든 각 위치에서 능력을 사용하며 싸웠죠. 일단 뭐가 됐든 위치가 바뀌는 3명은 크리족 정도는 그냥 샌드백 패듯이 팰 수 있어서 누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은 개판이 되었고 결국 닉 퓨리와 모니카가 카말라의 집에 방문.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능력이 위치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Marvel also has light based powers. Probably not a coincidence. But my work I could totally show you. No! 그러다가 또 바뀌게 되는데 어렸을 때 이후로 모니카를 본 적이 없던 캐롤과 모니카의 어색한 조우와 이럴 시간이 없어 캐롤은 즉각 카말라를 데리러 가는데 하필 공중에서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카말라가 추락하기 시작. Monica? You gotta fly. No. Black girl magic.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넣은지 모르겠는 블랙걸 매직과 카말라를 구하러 가는 모니카. 어찌어찌 살아남아 또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하필 다르벤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캐롤도 등장. 셋은 힘을 합쳐 다르벤을 공격하는데 지상에 내려온 다르벤은 벵글의 힘을 이용해 점프 포인트를 개방. 행성의 대기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영웅들은 모두를 구하려고 했지만 일부는 버려야만 했고 스크럴은 캐롤을 원망하듯 He don't need your help anymore. I called a friend. She can find a safe place for you. 씁쓸한 말을 내뱉고 발키리를 따라 지구로 갑니다. 크리의 영웅이 된 다르벤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캡틴 마블. 그럴 시간도 없이 두 마블과 포터는 인사를 나눴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다르벤이 왜 크리를 공격했을까 이유를 찾았고 She has one of these. It once traveled me through space and time. What you're describing is a quantum band. I mean, I knew there were two of these. I just did not expect the other one to be in space. To make do with what we know right now. So she could be after another former colony. Go somewhere. Hala. So she could be after water next. 그 결과 자신들의 행성을 재건할 자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카말라의 부모님은 닉 퓨리와 함께 있기로 한 다음 영웅들은 다르벤한테 가기 전 서로 합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무작위로 바뀌는 듯 했지만 나름 패턴이 있어 서로 합을 맞추니 익숙해지는 것은 금방이었죠. 얼마 후 이들은 알라드나라는 행성에 찾아옵니다.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은 노래를 통해 소통하는 존재들로 캐롤 댄버스는 여기서 공주라고 하는데요. It's a marriage of convenience. It's more of a diplomatic act. Pleasure to announce to this lovely room. 공주가 있으면 왕자도 있는 법. 우리의 박서준 형님이 얀이라는 이름의 왕자로 나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춤과 노래, 똥을 싸면서 상황을 전하는데 사실 얀은 노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대화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Sorry. Could you get us something a little more battle ready? Of course. 뭐 어쨌든 이들은 양과 함께 곧 쳐들어올 다르벤에게 맞서기로 했고 다르벤과 크리들이 등장 이전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합으로 다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합을 맞췄다 한들 캡틴 마블이 제대로 힘을 못 써서일까 결국 다르벤이 또 한번 점프 포인트를 열어버렸고 행성에 물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수세에 밀려 결국 도망쳐야 했고 서준이 형님은 남아있는 채 샘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닉 퓨리가 타고 있던 우주기지에는 문제가 발생 사람은 많은데 탈출정은 없었고 믿을 거는 외계 고양이 플러큰 종족 구스가 낳은 새끼들 뿐이었는데 이걸 이용하기로 한 닉 퓨리는 마침 타이밍 좋게 돌아온 영웅들과 힘을 합쳐 입안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플러큰들의 특성을 이용해 모두를 플러큰 입속에 넣었고 기가 막히게 모두를 탈출시킵니다. Go to the space pump bay. Okay, come on. 그 와중에 정신 나간 다르벤은 물과 대기를 얻었으니 이제 태양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는 큰일이 나겠죠. 닉 퓨리를 탈출시키고 남은 셋은 다시 다르벤을 막아서기로 했습니다. His wife's taking that bangle to the bad guy? We're gonna need both bangles to close it. Damn sure she doesn't get her hands on. Oh! 그 많은 부하들을 어디다 두고 왜 갑자기 혼자 있는지 모르겠는 다르벤은 멍청한 오한마 하나 믿고 설치다가 세 명에게 다구를 맞았고
싸움이 얻어 터지다가 결국 제압되고 맙니다. 죽어가던 다르벤은 캡틴 마블을 탓하며 크리들의 태양을 다시 돌려달라 말하는데 포토는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거라 말했고 모든 게 잘 풀려 캐롤은 자비를 베푸는데 이때를 노린 다르벤이 카말다를 제압하면서 뱅그를 손에 넣습니다. 두 개의 뱅그를 손에 넣은 다르벤이 힘을 사용하려고 하자 그걸 다시 막아서는 캡틴 마블 힘을 버티지 못한 다르벤은 터져버리고 그 힘의 영향으로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버려 두 차원이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잉커전 현상처럼 보였죠. 포터는 구멍을 냈을 때와 같은 양의 힘을 내면 다시 구멍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설명 두 개의 뱅그를 낀 카말라와 캡틴 마블이 포톤에게 에너지를 주입했고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하는 능력이 있는 포톤이 차원문을 닫으러 날아갑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차원문을 닫는 데에 성공. 하지만 정작 모니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카말라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고 캐롤은 크리들의 행성 할라로 찾아갑니다. 포톤의 말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라의 죽은 태양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죠. 이후 지구에서 언젠간 돌아올 모니카를 기다리며 캐롤과 카말라는 자주 교류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카말라가 10대 어벤져스를 만들겠다 예고하며 호크아이의 제자 케이트 비숍을 찾아가면서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Do you know Ammon had a daughter? What do you want? Putting together a team. And I want you on it. Please? Mom! 그리고 쿠키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깨어나 엑스맨 비스트와 마주하는 모니카를 보여주며 영화는 진짜로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은 엑스맨 유니버스가 정식으로 합류했음을 알리는 장면이었죠.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 정말 할 말이 많고 또 말하기가 참 두려운 그런 작품이죠. 그냥 다 제껴두고 영화에 관해서만 말해봅시다. PC, 배우 뭐 이런 거 빼놓고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는 캡틴 마블 1편을 괜찮게 봤습니다. 그 캡틴 마블 특유의 시원시원한 액션이 기억에 남았어요. 미즈 마블도 드라마를 다 봤는데 좀 아쉽긴 했지만 얘도 연출을 잘하면 액션이 괜찮겠다. 포터는 뭐 완다비전에서 나온 게 별로 없어서 기대를 안 했고요. 어쨌든 저는 히어로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출과 액션입니다. 아무리 영화가 개처럼 망해도 액션씬이 좋으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기대했던 캡틴 마블과 미즈 마블이 너무 형편없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캡틴 마블은 전작만도 못했고 미즈 마블은 또 감질나게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끝났습니다. 포터는 뭐 별로 안 나왔죠. 솔직히 우리가 박서 좀 보려고 이 영화를 봤을까요? 더 마블스라 불리는 3명의 영웅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봤습니다. 굳이 든 생각은 원작에도 없는 카말라 칸의 능력을 오리지널 스토리로 바꾸면서 빛이라는 연관성을 만들고 이렇게 능력을 쓸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스토리로 해야 했었나? 사연이 있다는 빌런은 딱히 포스도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많던 부하들 다 어디 가고 왕따 마냥 혼자서 남아 다구를 당하는 장면을 만들어 써야 했었나? 아니 적어도 그 많던 부하들을 전 장면에 넣어놨으면 셋이서 합을 맞추고 힘의 사용법을 터득한 영웅들이 부하들을 무찌르고 최종 보스로 나아가는 장면을 넣었으면 안 됐나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마블 영화들을 보면 소재는 정말 좋은데 그냥 다 활용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좋은 예시들이 있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도 타노스와의 결투에서 그렇게 멋진 연출을 보여주더니 정작 본인 영화 와서는 음표 대결 같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토르도 3편에서 각성을 거치며 그야말로 천둥의 신이라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더니 4편에서는 무기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딘이 죽어서까지도 너는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이라 말해줬는데 4편에서 제우스한테 제발 번개 좀 주세요 안 주면 훔쳐갈 거임 하면서 무기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죠. 캡틴 마블 역시 혼자서 타노스 함대 부숴버리고 크리 종족들 다 시원시원하게 패버리는 연출을 보여주고 나서 이번 작품에서는 능력이 조금 제약에 걸렸다는 이유로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즈 마블도 드라마에서 힘을 각성하며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주겠구나 했지만 역시나 제대로 된 액션은 무슨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뱅글 두 개 얻고 나서 한다는 것이 흑인한테 에너지 넣어주고 문 닫는 게 끝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액션과 연출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히어로물 스토리 물론 중요하지만 액션 보려고 봅니다.
스토리 볼 거면 드라마 보면 되죠. 루키와 호카이는 진짜 스토리 보고 개쩐다라고 생각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같이 짧은 러닝타임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경우는 짧게나마 관객들에게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물에서는 그게 바로 연출과 액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더 마블스를 보면서 기억에 남은 장면은 블랙걸 매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쿠키는 맛있었죠. 앞으로 엑스맨 유니버스에 합류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을 앞두고 있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시청자일 뿐이니까 여기까지 다 들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